무량 백천명을 데리고 부처님의 광명이 깨우쳐준 바를 입었다 했는데, 입 앞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그전에는 내가 한 사람의 몸에 60조 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건 이제 또 그전 과학의 그 어떤 그 내용이고, 지금은 100억조, 100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게까지 벌써 더 그 개발이 더 됐어. 훨씬 더 많이 알아서. 그 우리 몸에는 100억 명의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환경 공부하시는데요.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100억 명의, 100억 조, 그렇지. 100억 조의 권속을 거느리고, 100억 조 권속의 대장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다른 데 가서는 별로 뭐, 취급을 제대로 못 받더라도, 최소한도 자기 몸에 있어서는, 100억 조 대중들의 대장이야. 야, 신기하다. 훌륭하다. 뭐, 기껏 우리나라 대통령 되어봐야, 뭐, 4,500만이고, 통일된 국가로 해봐야 7,000만 정도, 그리고 지구의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70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밖으로 눈 돌릴 것이 아니고, 우리 안으로, 내면으로 눈을 돌리면, 나는 이 몸, 이 몸 이대로, 100억조의 군중을 거느리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연불 한마디 해도 100억조 대중들하고 같이 하고, 화를 한번 내도 100억조 군중들, 100억조 권속들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제 난초 그 배양할 때 그걸 난초 잎을 갈아가지고 말하자면 무수한 난초를 배양하고 그런 것이 뭐 지금 뭐 동물에도 다 그게 적용이 되고 사람도 다 적용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광명이 부처님의 광명이 개각한 발을 입었다. 깨우쳐줌을 입었다. 그래서 시에 불소하여 두면 예족하니라 모두 다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서 광명을 입었으니까 또 환경법회를 한다 하는 소문 들으면 화엄법회 오듯이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면 예족하니라 머리와 얼굴로서 발에다 예배했다. 그 이제 절에서 절할 때 꼭 큰 절을 하면은 이제 손을 이렇게 올려요. 그게 올리는 게 발을 상대의 발을 이렇게 만지고 발을 머리에 인다는 그런 그 형식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가장 높은 것으로서 가장 낮은 것을 받든다 하는 것이 존경의 극치다. 이렇게 그래서 두면 예 족이야 발족자를 쓰는 거예요. 머리로서 말하자면 발에다 예배를 했다. 이왕 뭐 예배하려면은 그렇게 확실하게 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한순간이라마 그렇게 예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자나의 전신 대위강 태자 그랬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신 아직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옛날에 비로자나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전신 한마음의 역사 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 한마음의 역사 우리들 진여불성의 역사 차별 없는 찬사람의 역사 참나의 역사 참나의 역사 그걸 이제 여기서 대위광 태자라고 하는 대위광 크고 위엄이 넘치는 광명 태자 이름이 그렇네요. 크고 위엄이 넘치는 광명 우리 진여불성 한마음밖에 뭐가 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게 어때 객관적으로 있다면 기분 나쁘지 사실은. 솔직하게 그렇게 잘난 사람이 있으면 뭐 기분 나쁘지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내가 대위광이어야지. 예.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 그 사실을 부처님은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경전에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저 염광명 대성 가운데 앞에 있었습니다. 44쪽에 큰 성, 성체가 있었는데 그 성체 이름이 염광명 대성입니다. 거기에 왕이 있었으니 희견선해라. 희견선해. 기쁜 눈으로 바라본다. 선해. 착할 선자 지혜자. 희견선해. 그런데 통령 거느린다. 백만억 나유타 성을 또 거느리고 있어. 부인과 체녀가 3만 7천 명이라. 이쯤 돼야 뭐 그래도. 부인이 3만 7천 명쯤 돼야 뭐 해볼 만하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길상, 복길상. 그냥 길상도 복인데 거기다 또 복길상이라고 했네요. 복길상의 위상수야. 제일 우두머리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왕자가 500명이야. 근데 그 가운데 대위왕이 상수야. 우두머리다 이거 제일 맞이다 이 말이죠. 대위왕 태자가 10천 부인이 있으니 묘견이 위상수다. 대위왕 태자는 거기는 또 10천 부인이면 뭐야? 만 명이네. 계산도 빠르다. 아버지 그 왕은 몇 명이라고 했지? 3만 7천. 근사하잖아요. 황견이 이렇게 넉넉합니다. 넉넉해요. 푸짐해 아주. 아무 그 걸릴 거 없어. 황견을 조금 본 사람은요. 아 그거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갑니다. 뭐 내가 100억 군중을 거느리는 100억 군중을 거느리는 대장인데 그렇습니다. 태자의 득법이라 태자가 법을 얻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위강 태자가 견불광명이야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났어. 진리의 가르침을 보고 났어. 환경을 보고 났어. 대승법을 보고 났어. 불법의 진술을 알고 났어. 정법 불교를 알고 났어. 이렇게 새기면 좋습니다. 이 속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석 소수 성건 역고로 옛날 아주 옛날부터 착한 일만 해온 그런 그 힘으로 즉시에 증득했다. 증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증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 가지 법을 증득했어요. 하위 20고 무엇이 열 가지냐? 소위 증득했다. 첫째, 열 가지를 늘 쭉 나열한다. 일체 재벌 공동윤 삼매를 증득했다. 이 말이요. 일체 재벌 공동윤.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공덕에 의한 삼매. 그걸 알았고. 그 다음에 증득. 일체 불법 보문다랑이. 일체 불법의 보문다랑이를 알았다. 불법은 넓다. 이 말이요. 요즘 누가 뭐 대도문문 가지고 또, 한참 이야기 해줬지만, 그 이제 선가에 잘 쓰는 말이라, 그 참, 선가에서 쓰는 대도문문이라는 말을 그렇게 써줘서 고맙긴 해요. 보문다라니, 넓은 문 그랬어요. 넓은 문 다라니. 이것은, 불법은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 불법 보문다라니야. 불법이 막힘이 있고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렇게 그게 있으면은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초기에 그 대승 불교 이전의 불교는요 출가 중심 불교였습니다 사실. 아직 불교가 제대로 불교답지 못했을 때 초기 불교 그때는 출가 중심이고. 또 출가해야 열반을 증득한다. 그 최종 목표가 또 열반이고 이렇게 된 경전이 많습니다. 그건 저기 하급 경전이에요. 그건 아주 방편으로서 초기에 하는 수 없이 아주 그 고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 네 그만 때려치고 출가해라. 그리고 출가해서도 뭐 무슨 뭐 남 가르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보살행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번뇌나 없애고 그래서 열반을 정득해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서 번뇌 설명 다 소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으면은 그때 이제 무여열반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주 그 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의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광대한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 좁고 협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죠. 그리고 보문다란이니 이런 말을 쓰질 못했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워낙 제한이 많아. 뭐 어느 정도 제한인가 하면은 그 저기 저 시계가 없는데 4시를 넘어가면은 공양을 하지 마라. 밥을 먹지 마라. 그래 놓으니까 멀리 가서 탁발해 가지고 절까지 돌아오다 보니까 그만 시간이 넘어가 버린 거야. 시간이 넘어갔는데 시간이 조금 넘어갔어. 그래서 조금 넘어갔는데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그게 이제 해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쟀으니까 그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넘어간 것은 봐주자. 아 이러고 있었다니까. 하나 넘어가면 어떻고 두 개 넘어가면 어때. 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고 세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랬다니까. 그래도 그것마저도 용서 안 한 사람이 있었어. 손가락 마디 하나가 어디야. 조금만 넘어가도 안 된단 말이야. 손톱만 치면 넘어가도 이건 안 된다. 그러면 그 시주 밥을 갖다가 버려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시주 밥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못 먹다.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거든, 사실은. 또, 소금도 얻어올 수가 있거든. 사람이 소금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은 변하지도 않는 것이라 묵혀둬도 되잖아. 그럼 소금은, 남겨두고, 두고두고 먹을 수 있도록 하자. 그것도 안 된다, 소금도. 소금 얻어오면, 뭐, 아무리 짜도 다 먹어야 된다. 아, 이렇게까지, 그, 딱딱하고 협조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때는 환경이 세상에 크게 퍼지지 않을 때야. 그걸 이제, 소위 소승불교, 이렇게 이야기해. 초기불교, 근본불교, 소승불교. 아직도, 그런, 그, 불법을 아주 그 크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더 광대방편장 반야바라미를 증득했고 그래요. 광대한 방편장이라 그랬습니다. 크고 넓은 방편장 그렇습니다. 방편은 크고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해가 해 그림자가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지나갔느니 안 지나갔느니 이러면은 그게 광대한 방편이 될 수가 없고 불법이 그래가지고야 어디 뭐 먹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야바라밀 했는데 이건 지혜바라밀이죠. 지혜는 모든 방편이 다 따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고집 세우고 자기 습관, 자기 아는 것만 탁 내세우고 자기 습관과 자기 아는 것하고 틀리면은 틀렸다 라고 하고 막 사정없이 그렇게 배척을 하는데 그건 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발 좀 우리가 지혜를 좀 가지고 다른 어떤 그 습관, 다른 생활, 다른 모습, 다른 소견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는 그런 그 광대한 방편을 가져야겠죠. 그 다음 광명 하나로 여기서는 이제 광명을 내가 환경 공부, 대승법, 진리의 가르침 이렇게 표현했는데 환경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충격을 받아서 우리의 그 좁은 소견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금이 가고 그래서 틈새가 생기고 해서 바람이 숭숭 드나들면은 소견도 툭 터질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득했다 무엇을? 조복 일체 중생 대장음 대자 그랬어요. 일체 중생을 조복하는 큰 장음, 뭐 큰 자비 그랬습니다.
그게 장엄이에요. 중생들을 잘 조복시키고, 조복이란 말은 교화, 성숙, 그 다음에 제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화시킨다, 제도시킨다, 성숙시킨다, 이런 뜻을 번갈아가며 있습니다. 그런 중생들을 교화하는 큰 장엄은 뭐냐? 큰 자비다, 이겁니다. 자비가 우선이에요. 자비로서 해야지 아무리 좋은 법을 이야기해도 자비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하면은 누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말씀은 좋다마는 그쯤 되는 거야. 그다음 뒷말은 없어. 말씀은 좋다마는 참 사람은 개떡 같구만. 솔직히 그렇게 나가면은 그건 법을 안 받아들인 거야. 법마저 망쳐버려. 법마저 망쳐버려. 그러니까 그 저기 어떤 스님 이야기라 그 시골절에서 시장을 모처럼 갔는데 이거 저거 뭐 시장을 보고 노스님이 있어서 요강을 하나 사오라 하더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금방 구워낸 아주 그 소리가 차랑차랑하게 나는 그런 그 요강이다. 그래 요강도 하나 사고 노스님 시켰으니까 사고 또 이제 뭐 배가 고파서 이제 이것저것 그 준비하다가 그 빵을 사가지고 어디 그 걸마에다 넣을 데가 마땅치 않고 해가지고 요강 안에다 넣었다는 거라. 얼마나 보호가 잘 돼. 아주 뭐 샀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서 거기다 넣고 아 여기 따뜻하고 뭐 식지도 않겠다 싶어서 딱 넣어가지고 한참 절로 올라오다가 딱 시계를 세워놓고 그걸 내가 빵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딱 열었는데 그게 요강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야. 도저히 못 먹겠더라. 배가 고픈데 먹을 생각이 안 나더라. 그 요강도 금방 구워내고 누가 한번 쓴 것도 아니고 그 천도가 넘는 불 속에 감아서 구워낸 거 얼마나 청정해. 무슨 균이 있어. 그런데 요강이라고 하는 그 선입관 때문에 거기에서 배가 고픈데도 거기에 들어있는 빵을 먹을 수가 없더라. 야, 거기서 한번 깨달은 거야, 있으면. 그 보십시오. 그릇이 좋아야 돼. 그릇이 좋아야 돼. 음식은 시원차라도, 그릇이 좋아야 돼. 그 그릇은 뭐냐? 자비심이야. 그 위에다가 불법을 담아줘야 돼. 그 위에다가 불법을 담아줘야, 그 사람 말이라면 무슨 뭐 팥을 가지고 맥주를 쓴다 해도 들을만하다. 이쯤 돼야 된다고요. 참 그거 중요해요. 그게 그 세상 이치하고 뭐 불법하고 결코 뭐 어긋나는 게 아니고 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덕 보은 대자비 대비 저 앞에서는 대자고 여긴 대비입니다. 우리는 이걸 합해가지고 그냥 대자비, 대자비, 자비, 대자비 그럽니다. 큰 구름과 같은. 근데 요 대자는 가능하면 즐겁게 해주는 게 자자고 비자는 고통을 들어주는 것이 비자입니다. 고통을 들어주는 거. 그래 이제 자자는 어머니의 사랑이고 비자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해요. 자자는 어머니는 나중에 뭐 자식이 뭐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좋도록 이렇게 다듬거리고 뭐 감싸주고 아버지가 뭐라고 꾸중해도 그냥 감싸주고 아버지를 뭐 편을 들지 않고 아들 편을 들고 그래 데려가가지고 저거 안 보는 데서 뭐 용돈도 주고 뭐 먹이기도 하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야. 근데 아버지는 아니야. 따끔하게 야단치고 회초리도 들고 말이야. 옛날 같으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주 막 그냥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그 경고의 말을 탁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도록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하도록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고통에서 건져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렇게 한 뒤에 어머니가 이제 딱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한참
뭐라고 훈계하려고 하는데 데려가 가지고 하면은 모양이 달라져 버리죠. 아무튼 자비란 말은 뭐 불교에서 너무 중요한 말인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증득했다 깨달았다 뭔고 하니 생 무변공덕 최승심 대희와 무변공덕 가없는 공덕 그건 어디서 나온다? 가장 수승한 마음에서 나는 그런 그 큰 기쁨 대자 대비 대희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대사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걸 뭐라고 하죠? 사무량심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득하고 자 대자를 정득하고 대비를 정득하고 그 다음에 대희 대희는 뭐라고 했죠? 무변공덕 최승심을 내는 큰 기쁨 큰 기쁨을 정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쁨으로부터 큰 공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부터 큰 공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에서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때가 되고 인연을 만나면은 그게 밖으로 그냥 드러나요. 그 다음에 정득했다. 여실 가고 일체법 대사. 그랬어요. 여실이 사실과 같이 실상과 같이 깨닫는 일체법을 깨닫는 대사 크게 버리는 것을 버릴 사자인데 막 그대로 버린다고 합시다. 버리는 것을 정득한다. 이것은 평정심이에요. 일체법이 어떤 실제를 일체법의 실상을 그대로 깨닫는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우리 보통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실제 흔들림이 없어요.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다 초월한 상태, 초월한 상태. 그래 인생을 오랫동안 살고 많은 경험을 겪고 그래서 정말 내공이 아주 깊이 쌓인 사람들은요, 뭐 소소한 일, 무슨 뭐 내일 뭐 50만 명이 모여서 데모한다 해도 뭐 덤덤하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보는데 내공이 덜 쌓인 인생은 막 그게 흥분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야단을 들어요. 뭐 여기도 아마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저거 안 그래도 나라가 어려운데 저래가지고 어쩌노 하고 다 이유가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내공이 쌓여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참 좋죠. 그겁니다. 그래서 대자 대비 대희 대사 그 다음에 정득 광대 방편 평등장 대신통 광대한 방편 그리고 그건 평등하게 갈무리 되어 있는 큰 신통을 정득하고 그 다음에 정득 정장 신해력 대원 신해 믿고 이해하는 큰 원을 정장하는 것을 신해력을 정장하는 대원 그 말입니다. 믿고 이해하는 힘을 증장시킨다. 자꾸 키워나간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 공부를 함으로 해서 뭐 한두 번 와가지고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에이 참고 한번 가보자 하고 자꾸 가다 보면 한 1년쯤 되니까 그래도 귀에 몇 마디씩 들어오고 또 재미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 그 적용을 시켜보니까 적용이 돼. 아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내 생활하고 맞물려 있구나. 그리고 스님이 설명하지 못한 것도 그 나름대로 또 설명이 또 거의 되시고 아주 재미가 쏠쏠해. 그거요. 그게 이제 신혜력이 증장하는 거야. 거기에는 큰 원이 필요해. 큰 원. 그게 큰 원이야. 좋죠. 불법 안에서 좀 이러한 시간도 좀 갖고 살아야지. 그럼 돈 하고 의식주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의식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사람 말고도 다 그렇게 살 줄 알아요. 저 새들이 자기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해결 잘해.
고향에도 잘 때 해결하고, 어. 뭐, 별별 그런, 그, 저 주인 없는 그런 그 동물들도 잘 또 해결합니다. 사람이 그런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 의식주 문제를 최소한 필요한 만치 해결하고는, 그 다음에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거 아닙니까? 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환경 공부를 하고 볼 일이야. 어, 환경 공부를 하고 볼 일이야. 어, 그러면 거기 답이 나와. 그 뭐 꼭 이거다라고 하는 한 가지 답으로서 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정득 보입 일체 지광명 변제문이라 그랬어요. 어 일체 지광명 지혜 광명에 들어가는 변제 어, 지혜 광명 변제문에 보입 널리 들어가는 것을 정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 일체 지혜 광명 변제문 그렇죠. 지혜 광명이 있음으로써 변제도 자연히 따라온다. 거기에 들어가는 문을 정득했다. 태자가 이러한 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을 통해서. 그 다음 태자의 찬불이에요. 태자가 그렇게 공덕을 받고는 그렇게 부처님의 광명을 받고는 이런 열 가지 아주 훌륭한 법을 얻었는데 그냥 있을 수 없죠. 태자가 누굽니까 이게. 나중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될 사람이야. 그 실력이 가당찬치. 그때 대위광 태자가 획득 이것이 법광명 이에 이와 같은 법의 광명을 획득한 뒤에 성불 위력하야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보관 대중하고 대중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이설 송원하되 개송을 설에 말씀하소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누가 어디 가서 인사말을 하거나 축사를 하거나 뭐 할 때, 의뢰이 딱 단에 올라가면 대중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피는 게, 그게 이제 순리죠. 대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어떤 그, 보통 사람들의 그 어떤 의식도 그대로, 이런 경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태자가 찬불이라 부처님을 찬탄한 내용, 첫째는 부처님 출현에 대해서 이렇게 찬탄합니다. 거긴 내가 별표를 쳐놨어요. 별표. 세존 좌도량 하시니 청정 대광명. 아, 그 네, 그 저기 두 개송 그, 그 한 달락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거 혼자 읽기 너무 아까워. 세존 좌도량 하시니 청정 대광명이 비어 천일출 하야 보조 흑옹계로다. 무량억 천급에 도사 시 내현 이언을 불금 실세만 하시니 일체소 천봉 이르다. 세존 좌 도량하시니 세존이 도량에 척 앉으시니 청정 대광명이 아주 깨끗하고 훌륭한 큰 광명이 세상을 비쳤는데 비어 천일출이야. 천 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 같아. 천일출. 그러고 저기 여기 동네 사람 며칠 엊그저께 다녀간 도반이 하나 있는데 성이 천씨야. 여기 동산스님 상자가 됐어. 네가 성이 뭐냐 하니까 천갑니다 하니까 그래 일출이다 네 불명한. 일출이었어. 일출이 일출이 하니까 아 때는 괜찮은 소리인데 일출이 일출이. 조금 성장하고 나이가 스무 살쯤 되고 하니까 일출이 일출이 하니까 조금 그래. 그 우리나라에서는요 발음이 첫째입니다. 뜻보다 발음이 제일 좋아야 돼요. 음이 좋아야 돼. 예. 그래가지고 지가 스스로 아이고 난 이제 일장 하란다 해가지고 일장이라고 감출장자 나온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별 볼 일 없거든 일출 해봐야. 차라리 뭐 숨어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장이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는 일출이었어요. 비어 천일출. 그러니까 성이 천수에다가 일출이 아니 건사하잖아요. 뜻은 참 좋은 거야. 그런데 천일출이라고 누가 읽어주나? 일출이 일출이야지.
보조 허공계로다 허공계 이 드넓은 허공계 이 우주 법계를 지금 다중 우주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몇백 몇천 몇만이 첩첩이 우주가 펼쳐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돼서 다중 우주 시대. 거기에 천 개의 태양이 그 많고 많은 세상을 환히 비친다. 뭐가 그렇게 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의 한마음 작용, 진여불성의 작용밖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